안녕하십니까, 박해치입니다. 오늘은 실제 게임을 다뤄보면서 정우시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나가 탄생 시나리오에 시마즈 가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부나가 탄생 시나리오에는 시마즈 가문이 시마즈 다카이사가 있고 또 시마즈 사네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는 뭐 시마즈의 분열상인데, 일단 자, 게임을 시작하면 이주인 타다아키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역사적으로도 좀 이유가 있고, 시마즈 지신 사이가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문에서 능력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대표해서 보고하긴 하지만, 사가라 씨가 있고, 키모즈키 씨가 있고, 이토 가문, 오토모 가문, 오우치 가문, 아소 씨. 대지에 좋은 점은 이렇게 가문이 짜잘하게 많다는 게 되겠죠? 큐슈는 의외로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큐슈는 그렇지 않은데, 특히 이 히고 지역만 해도, 지금 여기는 아소시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걸로 나오지만, 히고의 국인들의 복잡함은 상당합니다. 뭐 남쪽은 이 사가라시가 갖고 있기도 하고, 국인들이 나눠져 있고, 오토모 가문의 영향도 받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나중에 시한폭탄이 터진 게 사쓰사 나리마사가 여기 국주로 왔을 때죠. 그리고 그걸 결국 진압을 완료한 게 가토 기요마사고요. 근데 가토 기요마사도 임진왜란 직전에야 완료했고, 장기 출장을 나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양상이라고 할수 있죠. 일단 이 시마즈 분열상에 대한 묘사는 각 시리즈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노부나가 탄생 시나리오가 들어갔던 천상기의 경우, 연도는 다 똑같습니다. 1534년, 그리고 두 가지 가문이 있고, 전국 입지전. 똑같은 1534년, 가문이 역시 두 가지가 있고, 먼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시마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에서 좀더 나가게 되는데, 시마즈 종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크 시마즈, 그리고 사슈 시마즈,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세 개에 대한 묘사도 역시 시리즈마다 약간씩 다른데, 이 종가의 원래 우두머리 당주는 시마즈 카츠이사입니다. 근데 시마즈 카츠이사가 짜잔, 여기 들어가 있죠. 본가의 당주가 사내이사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소속 사슈 시마즈케.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자, 이자크 시마즈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마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자크가 있던 히오키시에 가면 근대 시마즈의 고향이라고 크게 선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자크 시마즈는 아타군 이자크 장원의 영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크 시마즈라고 불립니다. 이 이자크 시마즈의 시마즈 지신사이, 여기는 시마즈 지신사이라고 호를 적어놨지만, 이 이자크 시마즈 타다요시의 아들이 이 다카이사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먼저 다이묘인 게 맞을 텐데, 이쪽이 다이묘고 이쪽이 가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 노부나가의 탄생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다이묘가 타다요시고 그 밑에 다카이사가 가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마즈
종가에 우두머리는 시마즈 카츠이사. 그리고 이 사슈 시마즈의 당주는 시마즈 사내이사. 사슈 시마즈를 좀 설명드리면, 이 시마즈 사내이사가 이 종가의 이제 당주를 노리고 카츠이사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니 카츠이사는 이자크 시마즈 타다요시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그 타다요시의 아들인 타카이사를 양자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응거를 하는데, 그것에 불만을 품은 사내이사가 타카이사를 공격해서 내쫓고 다시 카츠이사를 사치마 슈고에 복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다시 국정을 쥐려고 하고, 사내이사는 또 가신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이러다 보니 사츠마에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나중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카이사와 타다요시 부자가 이 사내이사도 복속시키고 카츠이사도 복속을 시켜서 시마즈의 통일을 달성합니다만, 그 손자 되는 시마즈 타다토키가 임진왜란 때 시마즈 본대하고는 별도로 행동하려고 했고, 그게 히데요시의 영리를 건드려서 카이에키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게 휴가에 있는 오비성 타다히로. 이 타다히로는 시리즈마다 복속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타슈 시마즈의 가신으로 되어 있는데, 편상기에는 우리 타카이사 타다요시 부자의 가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비성의 시마즈 가문은 호슈 시마즈가 되는데, 이 휴가의 이토 가문을 방비하기 위한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인 타다아키, 시마즈 가문의 중신이죠. 초반에 내정할 때 아주 잘 써먹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이 이주인 가문도 원래 시마즈 분가에서 갈라진 가문이 되겠고, 시마즈의 가신수 상당수가 시마즈 본가에서 갈라진 가문들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시마즈 본가로부터 양자를 받았다든가, 그게 뭐 몇백 년 전일 수도 있고 몇십 년 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이자크 시마즈의 시마즈 타다요시만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 때는 시마즈 본가 사람입니다. 시마즈 종가에서 이자크로 양자로 들어왔는데, 그 타다요시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연달아 죽다 보니까 이 시마즈 타다요시의 어머니 토키아라는 사람이 잠시 당주를 맡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주가 연달아 죽다 보니 주변 호족들의 시달림을 받아야 됐는데요. 그걸 도와준 사람이 시마즈 유키히사. 이 가문은 또 소슈 시마즈입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시마즈가 되겠죠. 이 소슈 시마즈의 시마즈 유키히사가 이자크를 도와주고 또 도쿄아한테 반해가지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 조건이 이 타다요시에게 소슈케도 이자크도 다 물려주는 거. 그게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문을 합친 걸 시마즈 타다요시가 받게 되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본가에 양자를 넣어서 시마즈 타카이사가 800년 시마즈의 당주가 되는 겁니다. 시마즈 가문은 메이지 유신까지 영지 변경 없이 한 자리에서 존속한 다이묘입니다. 그러니까 가마쿠라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딱세 가문이 있는데, 시마즈씨 그리고 소마씨, 그리고 또 하나가 의외라고 느껴지지만 사가라씨, 이세 가문만 800년을 한 자리에 존속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망하고 없어지고 아니면 전복당하고 난리를 했죠. 이뭐 사슈 시마즈, 뭐 호슈 시마즈, 소슈 시마즈, 이다그 초대 당주가 뭐 사츠마노 카미를 칭했다, 분고노 카미를 칭했다, 사가미노 카미를 칭했다. 그런 자기 통칭이 뭐냐에 따라 분류를 한 겁니다. 이제 게임을 보면 항상 먼저 시마즈
가문부터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능력치들이 다 약해서 시마즈 가문부터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마즈 가문을 통일한 다음에는 키모츠키 가문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키모츠키 가문을 보면 원래 남북조가 끝난 시점에서는 시마즈 가문에 복속된 상태입니다. 근데 전국시대에 들어서 시마즈 가문 자체가 분열된 양상으로 흐르자 키모츠키 가문도 시마즈하고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이 키모츠키 가문을 우리가 좀 허투루 볼 수가 있는데 게임상에서도 능력치가 낮고요. 그런데 시마즈 가문을 매우 괴롭힌 케이스고, 그리고 철포를 누가 실전에 제일 먼저 사용했느냐, 어느 가문이 제일 먼저 사용했느냐, 그것도 키모즈키 가문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키모즈키 카네츠구가 전사하면서 가문의 힘이 약해지고 시마즈의 복속을 하고 그마저도 일개 가신으로 격하되고 다시 또 당주의 대가 끊겨가지고 니이로 가문에서 양자를 데려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 이 키모즈키라는 이 회사는 존속이 돼서 메이지 유신의 중요 인물인 코마츠 다테와키도 원래 이 키모즈키 가문의 일족입니다. 이 오오스미도 이렇게 뭐 키모즈키 가문이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곳곳에 호족들의 양상이 복잡합니다. 키모즈키를 격파했으면 그 다음은 역사적으로 이토 가문의 순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타카성 일대에서 오토모군도 격파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미미카와 전투죠. 그리고 이 일대를 통일한 다음엔 사가라시 공략에 나갑니다. 이 사가라시는 저 같은 경우에 사츠마, 오오스미, 히우가를 통일하기 위해서 먼저 동맹을 맺어놓고 정리가 끝난 다음에 손을 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이 삼국이 통일을 된 다음 사가라시에게 칼끝을 들이밀게 되는데요. 사가라시는 원래 이토시하고 손잡고 시마즈를 협공하려고 했지만 이토시가 무너지는 바람에 홀로 남아 시마즈의 압박을 받아야 했고 결국 복속하게 됩니다. 이 복속한 사가라시는 이 아소가문 공략에 내몰립니다. 원래 사가라시는 아소가문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 편도 아니었고, 특히 당주 사가라 요시시는 아소가문의 카이 소운하고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전투에 내몰려서 희고 침공에 들어갔다가 결국 카이 소운의 기습을 받고 패사하게 됩니다. 사가라는 그래도 중신인 인도 요리야스하고 후카미즈 나가토모의 보좌를 받은 사가라 타다 후사가 가문의 존속을 인정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우마, 시마즈와 함께 메이지 유신 때까지 영지 변경 없이 존속한 다이묘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시마즈 씨는 그 이후에도 류조지를 격파하고 또 오토모까지 격파해서 큐슈 통일을 눈앞에 두지요. 물론 그 큐슈 통일이 히데요시의 큐슈 정벌로 실패한다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일입니다.